KBS 안 나가 필요가 없어요. 여정신의 고향, 정국 노래자랑, 아침마당, 그리고 KBS 연예 대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에서 자기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노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많이 말해줘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와 계세요. 지금 많이 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서진이가 나이가 22살이에요. 그래서 서진이가 나이도 어린데 뭐 얼마나 잘하겠어. 뭐 얼마나 트로트를 부수하게 잘 부르겠어 했는데 정말 제가 노래를 직접 듣고 하니까 정말 저보다 더 오래 산 사람처럼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래자랑에서 일을 하면서 잘나가는 가수 박상철, 박구윤 뒤에서 장구를 치면서 요즘에 장구의 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준인데 이름이 원래 박효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 바꿔서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잔치를 신나게 준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신나게 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박서준 가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태훈님 부탁드리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 님.
고이고이 주시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서진이 서진 씨 그때 콘서트 때도 네. 제가 MC를 본 적 있는데 진짜 오늘 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네. 서진 씨 보려고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신현이 어르신 분들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엄마잖아요. 네. 엄마 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엄마요? 누님인데 누님. 아 그러네요. 누나. 아 죄송해요.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한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신야리 1929 경로 서자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에는 안 좋았던 일 다 잊어버리시고 월요일은 즐거운 또 나오세요. 아까 어머니께서 노래 거의 앞에 있다가 서진이 나오니까 이게 주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제가 서진이랑 같이 다니면 뭐가 부럽냐면 이 끈이 부러워요. 내가 서진이한테 야, 나중에 나도 끈 따라 묶으면 안 되냐고 했거든요. 근데 이 돈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 노래 잘해요, 맞죠? 노래 할 때마다 제가 감동을 먹어요.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냐면 네. 우리 팬분들이 알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네. 왜 박효빈에서 박서진으로 바꿨는지 궁금해하세요. 아 그게 박효빈이라는 이름이 재수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아니고 한 1년 전에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박서진이랑 몇 개를 지어주는데 박서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박서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름 바꾸자마자 정말 네. 거짓말치고 박상자 선배님께서 네. 함께 무대를 또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이름 바꾸고 나서부터 박상자 바꾸는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함께 방송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방송 보신 분 있으세요? 전국 노래자랑에 저 나왔거든요. 죄송한데 한시에 오늘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와, 와, TMB로 오셨나? 와, 한시 시작인데, 와, 진짜 멋있다. 그러면 우리 그 정보노래전에서 네. 박상자 형 뒤에서 너무 네.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성혜 선생님께서 서진이가 장구 칠 때마다 야 얘는 장구 치는 거는 내가 예전까지 봤던 가수 중에 최고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서진이요 장구만 잘 치는 게 아니라 노래도 그렇게 잘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야 그러면 그 부천아 네가 그 서진이한테 말해서 그 2017년도에는 우리 서진이가 노래 잘한 무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써보지 않으신다고. 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아, 근데, 네? 이거 해야 돼요? 네, 걸어보세요. 약속! 약속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을 걸고, 네, 약속하겠습니다. 예, 어떡할래, 뭐. 무섭네요. 서진아, 그러면 네. 서진씨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네.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고 싶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많아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많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연세에 다 지극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 모양도 다 똑같으시고 아니 염색을 했어요. 하얀색 염색 그리고 흰색 엄청 우리 검은색 머리인데 그런데 여기는 좀 세련되신 것 같아요. 딴데 가면 까만 색깔이 뽀글뽀글하기만 한데 여기는 그래도 흰 색깔 뽀글뽀글도 있고 노란 색깔 뽀글뽀글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네요. 그리고 이 동네 신야리에 혀가 엄청 귀신이 있어요. 이쪽 앞에 있죠. 모자 못 쓰신 거. 아, 저 네. 연보라색이 있는데 네. 정말 신기한 분들 많은데 네. 이 젊으신 분들과 함께 즐거운 무대 만들어주세요. 서진 씨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정의 가수님께서 제 노래 많이 불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자리에서 모정의 가수님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그렇게 한번 붙이고 잠고 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 노래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살자. 다친 게 뭐냐고 걷길 원하고 나에게 묻지 마라. 이 인생을 말아줘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인생을 말아줘 인생을 믿어줘 이렇게 나이가 드신다고 너무 걱정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나이를 드시는 것도 형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걸 주세요. 나이가 드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부럽다. 자 배우할 때 그만두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돈만 받으려고. 나이가 드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수록 이가 아픈 것은 그동안 맛없고 딱딱한 음식만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하늘의 뜻이고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것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라는 하늘의 뜻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하고 멀어지는 것은 그동안 나쁜 걸 많이 봤으니까 좋은 것만 보라는 하늘의 뜻이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하얘지는 것은 저 멀리서 봐도 내가 너보다 어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도물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들이 너무 아하 지금 술을 먹어서 못 간다고 죄다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들이러거든 애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죄다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들이러거든 좋은 날 좋은 시기에 간다고 전해드라. 안녕하세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백세인 선생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아프지 무엇보다 안 아픈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시더라도 아프게 돌아가시지 마시고 잠들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파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린 게 왜 기계만 나왔죠?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나게 느린 것 두고 계시니까 이제 빠른 것 두고 장구 치면서 제가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게 특기예요. 맞아요. 서진이가 다른 가수들은 마이크로만 노래하죠. 서진이는요 장구까지 쳐요. 정말 이런 무대에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거 처음 보셨죠? 나는 아까 전부터 이렇게 한복 입고 오는데 어디 무당이 왔나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 누가 보면 무당 잘 나가신 무당이에요. 무당은 네. 박설이에요. 하는 거 보면 어떤 귀신이신 것 같아요. 나무꾼 노래방 나무꾼 노래방 두 곡으로 신나게 한번 장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상철 박보인 선배님께서 장구 치는 거 보셨어요? 그게 저예요.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꾼 노래방 두 곡 신나게 보내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이거 쳐서 노래 잘하냐? 감사합니다. 아니 나도 끌어내야 되나 이거? 네, 좋습니다. 서진이가 정말 어디 가나 이 장구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켜요. 장구가 원래 되게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구가 엄청 비싼 거예요. 앞으로도 장구 잘 치라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아, 네. 무거워요? 좀 들어줄까? 아니요, 돈은 아무리 무거워도 제가 들고 있는. 야, 서진이 어린 것에 말 되게 잘 외웠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서진이가 다른 노래들한테 대기실에서 다른 가수분들이 그 무대에 하는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리니까 그렇게 하겠지 했는데 장구를 치고 하니까 다른 가수분들도 너 쟤 누구야? 이름 뭐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똑같죠? 예. 아유, 돈 받기 힘들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나이가 높게 먹었나봐요. 아유, 많이 먹었지, 20살이요.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 네. 올해는 20살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 22살인데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딱 해가 넘어가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네! 너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나 봐. 신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곡은 제 노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노래 제목이 밀어요. 미련 사랑으로 마음을 내려놓으려
잠시라도 댄스가 사랑하고 잠시만 잠시만 멋있게 해주세요 너를 통해서 밝기까지 사랑으로 어머님 이걸 했더니 네. 때가 엄청 나온다. 와, 어머님 이경이를 들으시니까 스트레스 확 풀리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내가 때를 밀어왔는데 때를 왜 안 밀어? 아, 예. 나는 때를 밀고 돈을 얘가 벌고 내가 때 밀인데. 아이고. 네. 자, 서진이의 신곡 밀어밀었는데 네. 저희 2017년에 이 노래가 저기를 가나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매일 들릴 겁니다. 그럼 반응 있어 보이세요? 네. 이번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2017년도 가장 주목받는 신인으로 뽑혀가지고 네, 그 고속도로 가면 앨범을 판매하고 있어요. 왕중동 킹이라는 앨범명인데 거기 보면 제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저 새끼 잘한다 생각하면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한 개씩 사주세요. 네, 그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고속도로에 나오는 노래 있죠? 거기 CD를 판매하는 게 정말 가수로서 힘들어요. 근데 서진이는 지금 22살인데 벌써 서진이의 노래가 고속터미널, 휴게소에 뿜어가나요. 앞으로도 그 노래가 아직도 올려 퍼지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내가 올 때는 어머님들이 네. 이 밀어밀어 노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포인트로 밀어밀어 할 때 네. 살짝 밀어밀어 이렇게 하는 말이야. 크게는 못하고 쑥스러워하고 이렇게. 그렇지. 어머니 여자분들은 쑥스러우니까 여기 하시고 남자들은 쑥스러우니까 여기 하시고 아시겠죠? 네. 노래 준비하세요. 네. 아이고 혼자서 말도 오빠 자 힘내게 힘내게 좋아 좋아 난 또 어디야
코디님께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서진아 다음에 올 때 형 초콜릿을 사오면 안 되냐? 초콜릿? 도모 초콜릿이에요. 서진이가 노래자랑 올 때마다 저 간식 사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주셔서 제가 그 간식이 많아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돈 모으고 와서 이번 앨범 내는 데 썼고요. 초콜릿 찾는 데 썼고요. 그런 데 썼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신 더 헛된 데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하는 것보다 잔잔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나훈아 선생님의 홍시 준비했거든요. 그 노래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나 혼자